제조업에서 빠질 수 없는 공정 중 가장 필수적인 용접기. 산업화 시절부터 해서 제조업의 크고 작은 공정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작업이죠. 당연히 역사가 오래된 만큼 용접기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중 바로 이 제품! 미국 밀러사의 용접기 XMT350을 오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을 하시는 분들에게 프로니오스, 링컨과 함께 세계적인 명품 용접기사로 알려진 밀러는 국내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용접기들과 가격 차이가 크게 나기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날까요? 이런 가격 차이는 실제 용접 시에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과연 돈값을까요? 빠르게 비교해보는 용접기, 오늘의 용접기는 밀러사의 XMT350입니다. 용접기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기준은 내부에 탑재된 인버터인데요. 이 인버터의 성능 차이로 작업자가 설정한 전류와 전압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판가름됩니다. 보통 인버터의 성능이 좋으면 고전류의 아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철판을 빠르게 용접하는 데 용이하고요. 반대로 얇은 철판을 용접할 때 사용되는 낮은 전류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실험에서 XMT350과 비교될 용접기는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국산 용접기입니다. 그럼 테스트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꺼운 스틸 모재에 필렛 용접 형식으로 샘플을 준비하였습니다. 1.2mm 솔리드 용접봉에 8:2의 혼합가스를 사용할 거고요. 두 용접기 모두 180에서 200A의 전류와 18V의 전압으로 세팅하여 4mm/s의 속도로 용접을 진행하며 용접 피드와 아크의 안정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용접을 위해 로봇으로 용접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연히 좋은 용접기일수록 깔끔한 용접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전류 측정기를 마이너스급 전선에 연결하여 표기된 전류와 실제 전류의 차이를 비교해서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잡아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산 용접기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국산 용접기의 용접 결과입니다. 로봇으로 용접을 해서 일정하게 비드가 잘 나왔지만 비드의 크기가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테스트 영상에서도 스패터가 많이 튀는 것을 보니 전류 조절이 조금은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확인해보니 용접기는 180A의 출력을 표기하고 있지만 정작 측정기를 보면 150에서 160A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장시간 용접 시 비드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선 많이 아쉬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밀러사의 XMT350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밀러 용접기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당연하게 깔끔하니 용접은 잘 됐고 용접의 비드 크기도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무엇보다 아까와는 다르게 용접기에서 표시되는 전류와 측정기의 전류가 190에서 200A를 왔다 갔다 하며 두 측정값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극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조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세팅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일한 전류 전압 조건에서 속도를 12mps까지 올려 빠르게 용접 후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높은 전류로 운봉, 즉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경우 아크의 안정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데 인버터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안정도가 올라가니 이 부분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류 측정기를 마이너스급 전선에 연결하여 표기된 전류와 실제 전류의 차이를 비교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국산 용접기 비드는 봐줄만 하지만 스펙터가 많이 튀고 표시되는 전류와 실제 전류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밀러사의 XMT350은 깔끔한 비드와 안정적인 전류를 다시금 보여주는데요. 그럼 각 실험 결과를 다시 보겠습니다. 스펙터가 튀어 굳은 소위 말하는 용접동의 차이도 확연하게 나타나는데요. 확실하게 XMT350이 아크가 발생하는 소리부터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났는데 결과에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밀러사의 용접기 XMT350의 성능을 비교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차이가 나서 조금 놀랍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단순히 인버터가 다르다고만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인버터를 포함하여 다른 부품들과 기술력이 받쳐주기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국산 용접기가 좋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산 용접기도 충분히 만족스러우며 용접사의 기량에 따라 오늘 실험 결과보다 더 완벽하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요. 축구로 예를 들자면 손흥민 선수도 축구를 정말 잘하지만 메시가 더 위에 있는 선수인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게 완벽한 비유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렵다는 전류값을 잡는 영역이기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국산 용접기도 분명 좋지만 밀러사의 용접기는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 XMT350의 안정성을 함께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